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영광의 순간을 위해 4년마다 치러지는 치열한 전투. 640분 드라마의 결실이자 승자의 전유물인 월드컵 트로피가 한국에 왔다. 박몽규 회장님, 박명모 회사를 갖게 되어 선택된 자만이 만질 수 있는 월드컵 트로피를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인파. 단순히 월드컵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축구에 대한 전 세계인의 뜨거운 열정과 챔피언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. 도미니카, 카타르 등 87개 나라, 15만 킬로미터를 날아온 월드컵 트로피. 둘, 셋, 둘! 한 월드컵 트로피, 과연 기대가 큽니다. 네, 여러분 큰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소치의 영웅 박승희 선수와 심석희 선수도 태극전사들이 두달여 남은 브라질 월드컵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길 기원하고 항상 월드컵 때 제가 한 국민으로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. 부상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우선 빨간 티 입고 치킨 먹으면서 네, 다 같이 응원하면 2014년 프로야구 우리 대한민국 품에 한번 남겨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